이게 정면을 가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봐요. 이렇게 나가버리면 공이 가는 거예요. 아. 그냥 비껴치는 거죠. 공을 비껴친다는 느낌을 쓰는 거 봐요. 여기서 내가 스윙을 이렇게 하면 공이 절로 가요. 아. 그러니까 공의 옆면을 이쪽으로, 이쪽을 스윙을 해주면, 이렇게 스윙을 해주면 공이, 이렇게 스윙을 해주면 공이 절로 꺾이는 거죠. 예, 네, 해보세요. 비껴, 예, 스쳐 맞는다 생각하시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쳐 맞는다. 저, 맞아, 맞아요. 맞아요. 스쳐 맞는다. 손목을, 헤드를. 저, 너무 세요. 세요. 밑에서 위로, 앵글이잖아요. 각도. 아,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먹어야죠. 이렇게. 아, 이거? 근데 오케이. 지금 손목이 너무 많이 새겨져 있어서, 헤드, 예, 맞아, 맞아. 헤드가 너무 많이 새겨져 있어서, 헤드를 좀 앞으로 내밀어야죠. 예, 그렇죠. 아, 맞아요? 오, 방금 휘었네요. 아. 이거를 옆에 둬야 돼. 지금도 앞에 둬서. 아, 옆에, 옆에. 예, 옆에 둬서 해야 돼. 옆에 둬서 꺾여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 스피를 안 먹었어요. 아, 이것도 안 되네. 자, 자, 자. 지금 공을 맞으면서 자꾸 스윙이 이렇게 와요. 이게 아니고 어제 이렇게 됐네. 아, 손목이 안 나오는군요. 자, 보세요. 여기서 어깨를 맞고 회전을 맞고 회전을 맞고 저 이쪽으로 쳐놓으면 간다니까요. 아. 자, 보세요. 개념이 달라야 돼. 이렇게 쳐놓으면 가요. 어깨를 회전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깨를 막아놓고. 아, 막아놓고. 어깨를 막아놓고 털지 말고. 예, 네, 그렇죠. 그 거기서 면을 꺾고 왼쪽 편을 맞춰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요? 지금 잘 쳤네요. 근데 예. 네. 근데 손목이 너무 제껴져 있어서 공이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이게 툭 안 떨어져. 네, 밑에서 위로 손목이 브러쉬업이 안 돼요. 브러쉬업이 안 돼요. 이게 와이퍼 스윙이 안 들어가네요. 아. 헤드가 다운 됐다가 올라가면서 예, 네, 공이 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김영우 회원님이 지금 이 와이퍼 스윙을 하려고 하면 삑사리가 엄청 맞아요. 엄청나네요. 예. 네, 네. 스쳐 맞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삑사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지. 맞아요. 자, 왼쪽 편. 그렇죠. 맞아요. 헤드를 꺾어 돌린다 생각하고. 예, 네, 그렇죠. 아, 자, 오케이, 오케이. 다시. 밖으로 나가셔야 돼, 밖으로. 아, 공이, 예, 비껴서 맞지 않아요, 지금. 정면을 맞고. 예, 예, 예. 맞아요. 보세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약간, 이게, 그, 왜, 이런 거에, 내가 약간, 속임수적으로 공을 친다 생각하고. 자, 보세요. 내가 시선과 몸은 이쪽 방향을 보지만, 그래서 공은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고 치셔야 돼. 그래서 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바깥에 가면서 바깥 한 면을 이렇게 쳐줘야지 아. 공이 절로 가죠. 그죠? 바깥쪽 면? 아, 그렇죠. 오. 먹었다. 알았어. 이런 개념으로 치셔야 됩니다. 다시. 예, 네, 그렇죠. 아. 되고 있습니다. 시. 그래서 이거 정면이고요. 다운 업. 그렇죠. 아. 맞아요. 좀 더 스핀, 사형 스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자 보세요. 제가 치는 공들이 앵글로 좀 저하게 가죠, 그죠? 네. 저 보세요. 봐요. 저는 이 공을 칠 때 제가 저기를 넣는 생각보다는 그냥 네트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생각을 해서 치는 거죠. 각도만 맞춰놓고 네트 위에서 밑으로 봐요. 여기 어느 정도 네트 위에서 저쪽 코스로 가게끔 네트 위만 넘겨놓으면 스핀에서 저절로 떨어져요.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런 코스를 이게 이렇게 넣으려고 이렇게 치시면 아, 공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내가 네트 위를 겨냥해서 스핀을 주고 네트 위를 겨냥해서 쳐놓으면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끝에가 스핀이 걸려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쪽에 내가 각도만 맞춰놓으면 잘 안 나가요. 안 나가네요. 네, 끝에가 말려가지고 스핀이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끝에 잘 안 나가. 어... 네,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내가 민다 생각하지 말고 비켜서 네트 위로만 이렇게 떨어져놓는다 생각하고 한번 쳐보세요. 비껴서 그렇죠. 밑에서 위로 무릎도 쓰고 밑에. 올라오면서 아, 그렇죠. 손목 헤드 좀 더 꺾고 예 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쳐놓으면 됩니다. 위로 쳐놓으시면 돼요. 예 네, 그래 이거 아 요겁니까? 네. 자 옆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 라인을 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포핸드로 우리 이게 손목이 쓰지는 이 손목은 뻣뻣한 느낌이 들고, 여기서 날렵한 느낌이 들죠, 아. 이렇게. 요 스냅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요 스냅. 그렇게 해서, 자, 그리고 봐요. 지금 스윙에서 마실 때도 자꾸 포지션을, 여기다, 팔꿈치를 여기다 손목을 이만큼 앞에서 치시는데, 이렇게 치셔야 돼, 이래. 아, 예, 예. 이게 습관이 됐어. 타점이 좀 더 뒤에 옆에 놓고. 예, 스핀 먹었네요. 다시, 옆에. 예, 그렇죠. 다시, 좀 더 밑에서 위로. 당연히 저만큼은 못 쳐요. 당연히 저만큼 치는 사람 잘 없어요. 대구에도 그렇고 불가능합니다. 서울에도 그렇고 잘 없어요. 백핸드를. 예, 그러니까 예, 제수인가요? 아, 네.
한 개를 더 치면. 맞아. 한 개를 더 치면. 네. 팔꿈치가 너무 앞에 안 나가도록 하세요. 예, 네, 맞아. 아, 느낌은 났어요. 네, 느낌 났어요. 네, 느낌 났어요. 그렇죠. 상승. 아, 이건 아닙니다. 힘을 좀 주셔야 됩니다. 아, 예. 헤드를 힘을 주시면서 끝까지. 예, 아, 맞죠? 맞아요. 맞아요. 네.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왼쪽 보고 치세요. 아니, 몸을 앞으로 틀려고 하지 말고, 입장 상태에서 이렇게 치세요. 아, 일로 나가요. 보세요. 여기서 이 라켓도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네. 안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이렇게 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 여기서 이렇게 날리세요. 한번 쳐보세요. 어렵네요. 날리세요, 밖으로. 네, 맞아요. 그렇게 치는 거, 그 개념으로 치셔야 돼요. 예, 네, 오케이, 나이스. 아, 느낌 왔어요. 그렇죠. 다시. 그렇죠. 아, 느낌 왔어요. 그래서, 예, 네, 오케이. 면, 팔꿈치 너무 나가지 말고. 아이고, 익살이. 스핀. 그렇죠, 다시. 좀 더 꺾어야 돼요. 손목 덜, 헤드 덜 나가고. 예, 네, 다시. 맞아요. 자, 아. 요거를. 네. 우리 김용호 형님 저기 저 카메라 옆에 있죠? 네. 그거 한번 뛰어가서 한번 볼게요.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거기서 제가 어디로 칠 맞춰보세요. 여보세요? 어디로 칠지 모르겠죠? 다운드라인을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이면으로 다운드라인을 치고 그죠? 내가 타점을 어떻게 놓느냐 아니면 손목을 헤드면을 어떻게 꺾느냐에 따라서 보세요. 이쪽으로도 가고 그죠? 그 다음에 헤드를 어떻게 꺾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가죠. 그죠? 그러니까 옆을 보고 쳐도 돼요. 상대방이 몰라. 그죠? 내가 헤드가 나오는, 이게 면을 이렇게 꺾느냐, 이렇게 꺾느냐, 그죠? 요런 만큼 꺾느냐로 공이 다운드라인 가고, 센터 가고, 크로스로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옆에 놓고 보세요. 근데, 김용호 형님 사형승이 부족해요. 예. 밑다운업이 부족해요. 체중도 너무 이렇게 앞으로 가시고, 약간 밑에, 약간 서야 되거든요, 상체가. 예, 예, 그렇죠. 옆을 보고. 저 맞죠, 아까? 옆을. 아살이 너무 많이 나오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아예 몸을 이렇게 틀려고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고. 이거, 이쪽. 예, 페인팅 준다고 생각하고. 페인팅 주신다 생각하고. 예, 오, 나이스. 근데 거기서 이제 스핀 들어가야죠. 지금, 예, 스핀, 어디까지 쳐요? 앵글인데, 이게. 옷은 코리아 어디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뒤에 지금? 아, 옷이 부끄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공을 이러시면. 아, 옷이 부끄럽습니다. 그치? 네, 맞아요. 여기 가볍게 돌아야 돼요. 헤드가. 자, 툭. 예. 네. 그러니까 스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벼워도 돼. 옆으로 좀 더, 옆에 두고, 예, 네, 공간을 좀 둬야 돼. 그래야 옆으로 쳐 나가거든요. 예, 네, 그렇죠. 오우. 맞아요. 예, 네, 오케이. 예. 이런 방법,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방법인데, 그렇죠. 아. 스핀이 저만큼 안 먹죠. 안 먹어요, 이게. 예. 네. 예, 네,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옆으로 비껴서, 옆으로 돌아서, 예.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의 스트로크를 많이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김용호 님이 뭐, 이게 강성을, 백핸드에 너무 파워풀하니까, 그러니까 세게 친락하고 치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 좀 더 보세요. 어깨를 튼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잖아요. 이런 구조로 이게 나오면 이게 못 받거든요. 코스 이만큼 잘 들어가지 않아도, 보세요. 내가, 그죠? 굳이, 내가 노타치가 아니고 노타치가 아니라 상대방이 조금 어렵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 정리할 수 있잖아, 그죠? 다시 해볼게요. 진짜 좀 더 밑에서 위로 끌고 올린다. 예, 그렇죠. 요 스윙 들어가야죠. 지금처럼 다운업 요 스윙 들어가야 돼요. 다시 다운업 스윙 들어가. 다운업 스윙. 예, 오케이. 이거 뭡니까? 다시 좀 더 밑에서 위로. 아, 삑사리가 많이 나네요. 그쵸? 아,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봐. 여기서 앵글.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자, 보세요. 다운업 밑에서 위로 네. 보세요. 자, 저 보세요. 여기서 밑에서 위로, 봐. 여기서 있잖아요. 그냥 가다가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높이든 내가 네. 밑에서 떨어뜨려 놓고 올라가면서 스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스치는 구간에 그 포인트만, 임팩트 포인트 맞춰가봐. 이렇게만 맞춰주면 봐. 그러니까 내가 공을 가격하는 게 아니고 내 스윙에서 밑에서 위로 올려서 스윙해서 이렇게 맞으면 돼. 요 개념으로 치셔야 되는데 이거 자꾸 이제 막 여기서 이래가지고 여기서 임팩트를 탁 줘서 칠락 하잖아요. 너무 그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밀어치는 스윙이 직선으로 밀잖아요. 네, 다시 그러니까. 해볼게요. 밑에서 위로 스윙을 그려준다. 그려주는 스윙이 많다. 예, 그 맞아. 그려줘. 근데 임팩트 주지 말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아, 이렇게 지나가면 우와. 돼. 내가 공에 임팩트 따라 줄 필요 없어요.
임팩트를 주니까 길어지는 거야. 아. 스쳐 지나간다 그냥. 맞아. 비살이 많이 맞아야 돼요. 저도 이 샷 치려고 하다가 게임 할 때 비살이 많이 맞거든요. 자, 아, 밑에서 위로 다운업 기다려서. 예, 네, 그렇죠. 여기념으로 치시는데 아직 빗겨 치려고 이런 걸 보고 재수라 그러죠. 예, 재수입니다. 고급적인 이제 단어 선택을 고 재수. 어, 그렇죠. 재수 두 개 됩니다. 어, 재수 더블 재수, 더블 재수. 아, 맞아. 좀 더 밑에서 부드럽게 자 올리면서 그렇죠. 옆으로 틀고 몸 옆으로 튼 상태에서 그렇죠. 그 상태에서 어, 아, 이런 예. 이런 개념으로 치셔야 된다니까요. 다시. 예, 네, 아. 맞아요. 다시 딱 꼬아놓고 비껴서 아. 좀 더 스핀 아, 밑에서 위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스윙에 어, 저 네. 스치면 돼 스치면 직선으로 다시, 밑에서 공이... 위로 올라가는 스윙에 스치면 돼요. 아, 아, 이게... 아 그렇지 이렇게 스치면 오케이. 된다니까 오케이 다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스윙에 아, 스치면 이거... 됩니다. 다시 올라가는 스윙에 그렇죠. 아. 조금 더 사이드로 예. 아 맞죠. 이런 샷을 많이 쳐야 돼.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트 위에 떨어지게. 아, 그렇죠. 네. 옆으로 사이드 틀어놓고. 그렇죠. 다시. 공이 휘어나가는 맛이 좀 없죠. 예, 아, 이렇게. 다시. 그렇죠. 나이스. 저. 오! 이런 것도 재수라 그러죠? 재수상. 어이, 이 실력이고요. 충분히 연습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그렇죠? 어렵네요, 이게. 네. 어렵죠. 그렇죠. 오케이. 다시 옆으로 틀어놓고, 박 성인을. 그렇죠. 예, 어, 오케이. 스윙 나오는데. 이거 시간 다 됐는데 스윙 나와가지고 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스윙 시간 다 됐는데 지금 스윙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 못 보는 거 있잖아요. 좀 잘하려면 영 잘하는가 못 하려면 영 못 하는 거예요. 되고 있어. 안 돼. 되고 있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스핀 배워봤는데 어떠세요? 네. 느낌이? 아 처음엔 느낌을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마지막 때 마지막에 알았어요. 느낌은 알아요. 현대 테니스에서 스핀을 추구하고 선수들도 강한 스핀, 탑 스핀, 헤비 스핀. 이 스핀의 장점이 뭐냐면 스핀을 줄 수 있는 탑업의 장점이 뭐냐면 임팩트의 안정이 돼요. 왜냐면 스핀을 걸 때 임팩트가 너무 강해버리면 공이 날아가거나 튕기거나 네, 강성이 되죠. 그죠? 네, 근데 스핀은 내가 임팩트에서 어느 정도 이 공을 맞아 나가는 이런 스냅백의 느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좀 이게 타점을 좀 안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팩트의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용호 회원님도 강성도 좋아요. 근데 강성도 지금 이렇게 이 탑법으로 스핀을 주는 탑법으로 강성을 치는 것과 그냥 이제 이 스핀을 주지 못하는 탑법으로 강성을 치게 되는 것과 이게 안정감이 달라요. 오늘 재밌었죠? 재밌긴 했는데 잘 안 들어가서. 아니, 당연해요. 다 전부 잘 들어가면 여기 있겠어요. 네. 근데 다음부터는 이거 입고 오지 마. 이거 입고 오고 안 되면 어떡해. 국가대표인데.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